안녕하세요. 삶의 질 의학, 그 중에서도 발기부전의 수술적 치료를 주로 하고 있는 비외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. SMSN의 2021 학회 다녀왔는데요. 거기서 제가 볼때 중요했던 주제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기계적 개선. 쉽게 얘기해서 새로운 임플란트가 곧 출시될 거라고 합니다. 지금 기존에는 이제 콜로플라스트하고 보슨 사이언티픽하고 이두개 회사가 팽창 임플란트랑 굴곡형 임플란트를 주로 공급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한국도 마찬가지고요. 곧 있어서 리즈콘이라는 세 번째 회사가 지금 출시될 거라고 해요. 그 회사도 팽창형이랑 굴곡형 뭐 비슷하게 제품이 나온다고 합니다. 그래서 리즈콘은 지금 FDA에서 허가가 진행 중이고요. 아직 허가가 나진 않았어요. 굴곡형은 허가가 났는데 팽창형은 허가가 안 났거든요. 그래서 팽창형 허가가 진행 중인 과정입니다. 뭐더 좋은 임플란트는 없어요. 기존에 콜로플라스랑 보스턴 둘다더 좋은 임플란트는 없어요. 각자 장단이 있어요. 뭐 교과서적으로 얘기할 때는 97%의 환자들은 양쪽 회사 어느 쪽의 기계를 써도 상관없어요. 근데 3%의 환자들은 각각 이제 콜로플라스면 콜로플라스트, 보스턴이면 보스턴 그쪽 기계만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.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수술해 보면은 한국에서는 뭐 제가 볼 때는 그달 그달 좀 다르지만 1년 총 통틀어 본다면 한 절반 절반의 환자들이 이제 콜로플라스트 뭐 보스턴 사이언티픽 이렇게 나눠서 기계를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. 지금 나오는 리즈콘 새로 나오는 리즈콘이라는 회사는 이 중간에 있어요. 그 사람들이 이제 회사에서 얘기하는 그 기구에 대한 스펙만 보면은 뭐 제가 아직까지 수술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은 실제 만져본 건 아니라 모르겠지만 양쪽 회사의 중간에 있는 기구예요. 그러니까 양쪽 기구의 장점만 모으려고 했어요. 그리고 단점은 보완하려고 했고요. 그러니까 발표하는 것만 들으면은 굉장히 이상적인 기계죠. 근데 항상 기계들은 그래요. 임플란트들은 뭐 완벽하다고 얘기를 해요. 자기네가 제일 좋다고 얘기해요. 보스턴 가면 보스턴이 제일 좋고 콜로플라스는 콜로플라스 제일 좋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. 항상 장단이 다 있기 마련이에요. 당연히 자기 회사 제품이 제일 좋다 그러죠. 서저는 수술하는 의사는 그거를 잘 파악해야 돼요. 새로 나온 기계를 어떤 환자에게 적용하면 가장 좋겠구나를 잘알수 있어야 됩니다. 그러려면 당연히 이제 수술한 경험이 좀 필요하겠죠. 그리고 콜로플라스랑 보스턴 사이언티픽 모두 자기네 제품에 있어서 어떠한 기계적인 우리가 이제까지 제한점들, 가령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펌프가 가끔 가다가 이제 펌프하기 좀 어려운 경우, 아니면은 콜로플라스 같은 경우에는 기계적 콜로플라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펌프가 누르기 어렵거나 혹은 뭐 물이 잘안 빠지거나 양쪽 기계 다 이런 문제가 지금 살짝씩 가끔 생기거든요. 이거는 수술로 교정해야 될건 아니고 펌프 조작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생긴 이유가 원터치라는 기능 때문에 그래요. 한번 누르고 물을 쫙뺄수 있는 그 기능이 있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, 펌프들이. 근데 원터치 기능, 환자 편의를 위해서 원터치 기능을 넣고 난 이후에 양쪽 기계다 이런 이제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 그 부분들이 개선된 제품으로 나온다고 해요. 미국은 이미 사용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곧 있어서 11월에서 12월 정도에 아마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자기네가 하고 있다.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. 다른 부분은 뭐 특별히 기구에 대한 개선은 얘기는 없었어요. 한 2, 3년 전에는 새로운 굴곡형에 대한 이제 아이디어가 있었어요. 어떤 거냐면 형상 기하학금이에요. 그러니까 메탈로 된 건데 이렇게 열을 받으면은 발기가 됐다가 열을 안 받으면 이렇게 내려가고. 그리고 뭐 보스턴 사이언티픽 같은 경우에는 일렉트로닉 EIPP.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펌프를 하잖아요.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는 모터가 있어서 물을 저절로 이렇게 쭉 넣어줬다가 물이 빠졌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됐고 거의 다뭐 완성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. 아까 형상기하학금은 한창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연구에 대한 발표가 계속 나오다가 작년부터는 발표를 안 하네요. 이게 그런 경우들 많이 있거든요. 처음엔 엄청난 기대를 모으다가 실제로 상용화 해보려고 하니까 뭐 기구가 너무 비싸든 아니면은 잘안 되든 그래가지고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형상기하학금은 저는 괜찮을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. 그러니까 온도에 의해서 변하거나 뭐 다른
자극에 의해서 그렇게 될수 있으면은 사실 펌프도 필요 없고 물주머니도 필요 없으니까 괜찮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얘기가 없어서 좀 아쉬워요. 일렉트로닉 IPP 같은 경우는 거의 전기로 되는 이제 어떻게 그거를 자극을 줘서 발기를 시켜 펌프를 업했다가 물을 뺐다가 하는 거는 아직 결정되진 않은 것 같아요. 휴대폰으로 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다른 블루투스로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도 다양하게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. 배터리 수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5년 정도 지나면은 뭐 교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그게 과연 괜찮을까? 그거는 나와봐야 알겠죠. 여튼 여기까지가 이번에 학회에서 나왔던 기계적인 개선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.